나 오늘은 못 웃겨요. 배고파서. 밥 줘! 밥 줘, 빨리. 어우, 나 웃길 수가 없어요. 힘이 없어서. 오늘은 공부나 하다 가요. 밥 주세요, 빨리. 밥 줘요, 밥. 강아지 인형 물고 흔들기. 우리 반려견 강아지는 왜 애착 물건이나 인형을 입에 물고 흔드는 것일까요? 왜 그런 걸까요? 내가 알려주고 싶어도 나 지금 졸려서 자야 돼요. 지금부터 영상 잘 봐요. 첫 번째, 강아지에겐 야생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형을 물고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. 즉, 사냥감이 보이면 그 사냥감을 먹기 위해서 물고 뜯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인 것이죠. 이 행동은 터그놀이에 나타나는 행동이기도 하면서 기본적이고 충실한 본능이기도 합니다. 들었어요? 야생 본능 때문에 그래요. 야생 본능. 두 번째로는 야생 본능 외에 놀이로 생각하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.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인형을 물면서 재미있고 격렬하게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, 북별이가 놀자고 하는 거였구나. 맨날 입에 물고 흔들길래 나 때리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네. 세 번째로는 강아지가 촉각에 의한 이런 좋은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물고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한 수의학 박사에 의하면 강아지들은 인형을 물고 흔들 때 얼굴에 닿는 촉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들 놀이의 또 다른 일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내가 그 촉감을 좋아하는구나. 어우, 난 몰랐지. 왜 몰랐을까? 우리 반려견 강아지가 그동안 왜 애착 물건이나 인형을 물고 이렇게 흔드는지 다 아셨죠? 가장 기본적인 야생 본능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반려견을 사랑합시다. 사랑합시다.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.